이런 힘이 있으면 흔히 얘기하는 김범순이 같은 소리가 딱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죠? 이러지 마, 제발 내 슬픔을 마. 이런 느낌이 되는 건 거야. 아예 다르죠? 아예 달라지는 거야. 아예. 아 물론 내가 여러분의 성악을 하라는 게 아니야. 성악을 하라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이걸 얘기냐면 이런 힘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가요 같은 걸 할 때 가요가 존나 쉬워지는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이 힘이 워낙 세서 이 정도의 가요는 힘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야.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지금 여기 너마저 떠나면이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생각보다 높은 음이거든요. 알죠?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여기서 소리를 내가 빼면 이러고 있는 거야. 너마저 떠나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더 가요같이 부르고 싶어. 더 가요같이. 그러면은 내가 이제서야 얘기하는 호흡을 가성같이 하면 돼요. 이 압력에다 두고. 가성을 압력을 여기다 줘서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이러면 누가 가성이라고 믿어? 가성 같아요?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가성 같아요? 아니죠. 비틀거라는 이런 가성의 호흡에 이런 가성의 이 압력이 무슨가 비와 가 섞이니까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이해되지? 비틀거릴 내가. 그래서 이런 가성 소리인데도 계속 이 압력을 만약에 성악가처럼 치면 비틀거릴 내가 비틀거릴 내가 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요를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그러면 이런 힘이 있으면 흔히 얘기하는 김범순이 같은 소리가 딱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죠? 이러지 마 제발 내 슬픔을 마.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리버브를 빼면은 이러지 마 제발 내 슬픔을 봐. 이런 느낌이 된 거지. 압력을 딱 줘버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봐봐.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라는 가성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털어놓는 거야.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이런 틀을 가져다가 압력이 조금씩 섞이면서 압력이 섞이니까 이런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걸 얘기해 줄게. 지금 이 줄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성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 할까? 왜 성대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성대는 따라오니까. 얘를 억지로 더 붙이려고 할 필요 없는 거야. 억지로 더 붙이면 어떻게 된다? 이러지 마. 그럼 또 목으로 가는 거야. 또 성대를 더 조이려고 하면은 그냥 둬. 이러지 마 제발. 얘만 더 신경을 쓰는 거야. 뭔가 색다른 톤을 만들고 싶고 뭔가 나만의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고 하는 거는 물론 성대를 좀 건드릴 수 있지. 안 건드리는 건 말이 안 되고 솔직히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1번 버전 그냥 내추럴한 장효진. 2번 버전 브라이언. 3번 버전 환희. 아 안녕하세요 장효진입니다. 이렇게도 약해 빠진 나라는 걸 내가 이렇게나 겁이 많은 사람인걸.
여태 몰랐어 모르고 난 살았어 네가 날 떠나기 전에 자 브라이어 매일 너를 사랑하는데 그리워하는데 가슴을 막아도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 태어나 처음 남자답지 못하게 자 이제 환이에요 나는 환이다 나는 환이다 나는 환이다 얼음처럼 차가워질 심장인데 결국 이별 앞에 하찮 맞을 사랑인데 왜 날 원했니 왜 안 해 왜 살았니 헤아려 볼수록 미워 사랑하는데 그리워하는데 가슴을 막아도 태어나 처음 남자답지 못하게 내가 날 잊어도 우예가 자 무슨 말이냐 이 토한다라는 느낌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토하는 듯한 느낌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를 압력의 위치에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압력의 위치를 딱 그 토하는 위치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토하려고 하는 그 위치 있잖아 딱 잡아보면은 여기에 딱 잡히거든요 그 위치가 소리가 압력이 딱 잡혀져 있는 위치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압력을 잡아놓고 이제 호흡을 계속 미는 거야. 이럴 때 내가 호흡의 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발성의 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달라진다라는 거지. 자, 중요한 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뿌리 연습을 하고 이 토하는 연습을 처음 하게 되면 가슴만의 압력이 아니라 복압에서부터 시작하는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엄청 힘들고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이란 뜻이야. 정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하여 사용하고 점점 가벼운 호흡인데도 깊게 사용하는 법을 힘이 점점 강해져서 흔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피지컬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나면 힘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해됐어요? 한번 했는데 목이 쉬려고 한다는 건 토하는 걸 이렇게 토한 거지. 개꺄 목으로 내가 어제 목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이 가는 거지. 분명히 내가 호흡 마시고 가슴이 조이게 하라고 했는데 토하는 느낌 하라고 또 왜? 시키는 거는 해보지도 않고 저번에 내가 뿌리 레슨 할 때 호흡 연습을 하는 건 안 해보고 그거는 아니고 왜? 목으로 조인다 그러면 이제 목에 갈 수 있지 얼마든지 그리고 결국에 이 토하는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걸로 딱 얘기해 줄게 자 결국 토하는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